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신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물 중 가장 신기한 것은 다름 아닌 예쁜 아기의 탄생입니다. 엄마 태내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아기가 잉태되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더욱이 태아가 엄마 자궁 속으로 자기 스스로 엄마 자궁 속에서 자기 스스로 뇌와 심장을 비롯한 오장육부를 만들어가며 온몸을 발달시키고 핏줄과 피부를 키워가는 경이로운 장면을 보면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태아가 9개월 반이 되면 엄마에게 사인을 보내서 엄마의 자궁을 열고 태어나는지 이는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최상의 신비 중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태아의 성장 과정을 깊은 눈으로 지켜본 어느 산부인과 의사는 제게 이는 신의 솜씨가 아니면 아무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고 눈물로 고백하며 그동안 낙태 수술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신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보단 능력이 모자란 것이 있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난 후 아기 눈앞에 나타나 아기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웃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신이 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그것은 엄마의 사랑스러운 미소 띈 그 얼굴과 거룩한 두 손으로만 우리 아기를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아기를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사랑의 손길로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처녀가 엄마가 되기 전 랍비를 통해 내 손은 거룩한 신의 손보다 더욱 거룩하다라는 공부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아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수업을 받고 결혼을 하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엄마의 웃는 얼굴과 두 손보다 거룩할까요? 지금 이 시간 엄마 자신의 두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 손은 거룩한 신의 손보다 더욱 위대하다 라고 우리 엄마들이 크게 외쳐보세요. 그러므로 예쁜 엄마의 얼굴을 찡그릴 수가 없고 거룩하고 귀중한 이 손이기에 우리 아기를 때리거나 울리는 데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저는 젊은 엄마들에게 손톱에 매뉴키는 아이가 다 자란 후에 그리고 그때 바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몸에 안 좋은 화학 물질이 아기 몸에 닿거나 혹은 음식에 들어가기 쉽상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엄마의 두 손으로 외식보다는 열심히 아이와 남편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을 많이 하면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것도 알고 있죠? 제가 유학 시절 제 아들을 안고 슈퍼에 갔어요. 그랬더니 한 외국 할머니가 제 아들을 보고 귀엽다며 칭찬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게 하는 말씀이 Time flies. 시간이 날아간다. Enjoy your life with your child. 너의 자녀와 함께 시간을 즐겁게 지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장면이 엊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저도 젊은 엄마들한테 똑같은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정신교육 강사로 가끔씩 가기도 합니다. 그 차가운 건물 안에 갇혀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거룩한 손을 가진 엄마가 있었다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며 엄마의 한 사람으로 가슴 저린 심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내 아이에게 아낌없이 자주 말씀해 주세요. 아이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나의 이 거룩한 두 손으로 너를 많이 축복해 줄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우리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큰 사람이 되거라 라고 사랑 어린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엄마의 사랑스러운 미소와 축복의 언어대로 아이는 행복하고 바르게 자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현재 84살이신데 시집 오셔서 온갖 시집살이를 다 하셨고 두 명의 시어머니와 다섯 명의 조카들까지 시골에서 올라온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셔야 했습니다. 시골에서 때때로 도우미 언니를 데려오지만 일이 많은 우리 집에서는 한 달을 못 채우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식구가 많은 우리 집 일은 언제나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큰 솥에 밥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녁살을 씻는 모습을 보면 우리 동네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 집 오늘 떡하니? 라고 말을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나의 어린 시절
어머니는 10식구가 넘는 빨래를 머리에 이고 냇가로 가셔서 항상 옆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방망이로 얼음물을 깨며 그 작고 예쁜 손을 호호 불어가며 많은 빨래를 하셨던 일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는 세탁기는커녕 고무장갑조차도 없었던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두 명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남편의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한강에 나가 빠져 죽으려고 두 번이나 나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신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차가운 한강 속으로 들어가셨더라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고향이며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건강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오래 살아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절에 거룩한 엄마의 웃음과 두 손을 우리 예쁜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드립니다.